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동물의 다양성에 관련돼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은 동물의 기원과 체설계의 진화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동물의 체설계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는지 중요한 개념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적인 형태의 동물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의 계통수를 지금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동물의 공통 조상에서 시작했고요. 동물은 고유한 세포 연접을 가진다는 거, 그 다음에 세포의 기질에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이 존재한다는 게 모든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 이제 형태가 불분명, 계층형이 없는 동물들과 그다음에 몸 구조가 단순한 그런 동물들이 그 기저 부분을 형성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지금 유질동물이 가장 먼저 동물계에서 뻗어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유질동물 하면은 좀잘 발달된 그런 어떤 그 조직들로 인해서 자포동물보다 더 진화한 그룹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분자계통 분류를 해 보니까 이렇게 가장 먼저 뻗어나오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그 동물의 기저 부분에서 뻗어나온 그룹들에 대한 계통 분석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뚜렷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그룹들로는 이제 삼배엽성 동물, 대부분 좌우두층 동물이 되겠습니다. 이 동물들은 크게 선구 동물과 후구 동물로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발생 초기에 움푹 들어간 그 입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구라고 하는데, 원구가 입이 되는 그룹들을 선구 동물, 원구가 항문이 되고 입이 나중에 생기는 그룹들을 우리가 후구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척추 동물이 속한 척삭 동물문은요, 여기 후구 동물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이 어떻게 해서 동물의 기원은 무엇이냐? 동물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동물도 역시 원생생물에서 뻗어나온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원생생물은 모든 진핵생물 그룹들의 뿌리가 되겠죠. 원생생물 그룹 중에 가장 가까운 그룹으로 알려진 깃편모충류입니다. 깃편모충류에 보게 되면 편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편모 주변에 이런 깃 부분이 있습니다. 이깃 부분을 통해서 편모를 흔들어서 만든 물살이 생기게 되면 그 물속에 들어있는 작은 먹이 입자를 이 깃으로 걸러서 먹게 되는 그게 이제 이 깃편모충류의 생활사인데요. 우리 동물 중에 하등하다고 생각되는 해면 동물이 바로 이 깃편모충과 비슷한 구조인 깃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속에 있는 먹이를 여과해서 먹는 그룹들이 되겠죠. 그래서 깃편모충류가 바로 우리 동물계에 가장 가까운 원생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물을 크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체설계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의 몸의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대칭성이란 무엇이냐면 대칭면을 우리 몸의 중앙을 통과시키는 면그 점을 포함한 대칭면이 몸을 거의 비슷한 절반으로 나눌 때이 면을 우리가 대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말미잘과 같은 경우에는 대칭면이 두개 이상 존재하죠. 이런 경우 우리가 방사 대칭이라고 하고요. 대칭면이 몸의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한 면만 존재한다고 하면 이 경우 우리가 좌우 대칭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 대칭과 좌우 대칭을 구분하는 거 동물계에서 매우 중요하죠. 아까 우리가 첫 계통수에서 보셨겠지만 좌우대칭 동물들은 단계통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대칭 동물군이라고 해서 중요한 그룹을 형성한다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특징으로는 몸속에 있는 내부에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없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여기 편형동물처럼 내부의 공간이 소화관만 존재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우리가 무체강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이 있는 동물들은 무엇이냐? 그 내부에 소화관 주변에 공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 소화관 주변에 중배엽 조직이 없을 경우는 의체강. 중배엽 조직으로 소화관이 둘러싸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진체강 동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체강의 유무에 따라서 무체강, 의체강, 진체강 동물로 구분하죠. 또 우리가 동물들을 크게 구분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절화입니다. 체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체절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체절화의 체절들이 여러 개가 반복되는데 모든 동물군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진 않고요. 특정 동물군에서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체절화가 뚜렷한 그룹은 바로 여기 보이는 환영 동물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절화가 일어났긴 하지만 체절들이 조금 많이 다르게 생긴 그룹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절지 동물. 그 다음에 우리 척추 동물, 척삭 동물 그룹도요. 체절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복근이 이렇게 보면은 체절을 나타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자, 이런 체절화들도 동물계 내에서 동물계를 크게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동물들의 먹고 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걸러먹던 동물이었죠. 대부분 초창기 동물들은요. 아까 깃편모충 생각해 보세요. 해면동물이랑요. 그랬을 때 이런 크리스마스트 웜이라든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수염고래 같은 종류들은 먹이를 걸러먹는 여가섭식 동물이었습니다. 여가섭식 자체는 먹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매우 작은 애들을 걸러먹으니까 물속을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굉장히 적은 양만 걸러지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여가섭식 동물들이 먹는 먹이의 질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질이 높은 음식들은 여기 보시면 포식하는 애들이 그런 질이 높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포식하는 애들이 질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고 자신의 크기를 더 불려서 불리게 된다고 하면 다른 동물로부터 포식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어떤 먹이 섭취 방식에 따라서도 동물을 구별할 수 있고요. 또 동물 중에는 유생 시기와 성체 시기의 생활사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서로 다른 종으로 놓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헷갈리지 않지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생, 성체 구분이 생기느냐? 유생과 성체의 구분이 생기는 이유는 이런 유생과 성체는 먹고 사는 게 먼저 다릅니다. 이 나비의 애벌레인 유생을 보세요. 이 나비의 애벌레인 유생은요, 주로 남은 이파리를 먹고 삽니다만, 나비의 성체들 같은 경우에는 뭘 먹고 살죠? 바로 꿀을 먹고 삽니다. 둘 사이의 경쟁이 감소가 됐고요. 경쟁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 종의 자기 종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종의 생존율도 높아지게 되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물속에 사는 동물들의 유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담윤자 유생 같은 경우에는요, 환영동물과 연체동물의 유생이고요. 그 다음에 노플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갑각류의 유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생활사를 가지고 있죠. 뭐 이건 식물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특히 이제 기생성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경로의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숙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숙주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광열 열두 조충이라고 하는 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편형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이제 최종 숙주로 잡고 있지만 중간에 이제 자, 요광류라든지 어류 이런 어떤 그 동물들이 중간 숙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사를 차단하는 게 중요해요. 동물 중에는 이제 군체성 동물, 군체로 살아간 동물도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있는 태형 동물 같은 경우에 군체를 많이 형성하는데요. 이런 군체는 거의 대부분 무성생식으로 만들어져서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은 그 다음 세대의 자손을 만들 때두 가지 전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다수의 작은 알을 하든지 아니면 소수의 큰 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알들을 이렇게 낳게 되겠죠. 보통 이런 개구리들은 그 자손들을 이제 케어하지는 않습니다. 보살피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 킹펭귄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알을 낳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하나의 알을 낳는데요. 이렇게 알을 낳아서 모두 다 투자를 하죠. 그래서 유아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수의 작은 알 경우 굉장히 높습니다. 이 중에 한두 개가 성공할까 말까 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많은 자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이 적은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어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조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되는데요. 왼쪽과 같이 미국 짓박이와 같이 만숙성 조류가 있습니다. 만숙성 조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알에서 부화했을 때 전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런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오리나 기러기 같은 종류들이 그런데요. 태어나면 알에서 부화하게 되면 곧 헤엄칠 수 있고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 우리가 조숙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 비테파리입니다. 유절 동물 문화에 속하고요. 이 비테파리 같은 경우에는 입이 있고 항문이 있어서 해파리와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판은 섬모들이 이어져서 붙여서 만들어진데요. 섬모를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촉수가 있는데 촉수는 끈적끈적한 물질을 분비할 수 있어서 이 촉수를 휘둘러서 먹이를 붙여서 잡으면 입으로 가져와서 먹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건 해면 동물이죠. 해면 동물은 매우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세포들이 뭉쳐 있는 구조입니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지 않고요. 해면 동물은 처음에 식물로 알 정도로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그겉 자체는 움직이지 않죠. 이 내부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움직이지만,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먹이를 취하는 그 체제는 먹이를 여과해서 먹습니다. 스펀지라고 하는 것도 이 해면 동물이 영어로 스펀지인데 이 포리페라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리페라는 구멍을 가진 동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구멍,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을 걸러서 그 속에 들어있는 먹이를 섭취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판형 동물입니다. 여러분 생소할 수 있는데요. 판형 동물은 몸이 굉장히 작습니다. 1, 2mm 정도 직경을 가지고 있고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얘들도 조직이나 이런 것들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발견한 게 너무 신기한데요. 보통 이게 처음 발견된 것들이 수조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수족관에 있는 수조에서 벽에 붙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야생에도 존재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자포동물입니다. 여러분 자포동물 하면 해파리 떠오르시죠? 해파리, 말미잘 같은 경우. 자포동물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포동물 같은 경우에 이런 해파리 모양의 메두사 형태와 그 다음에 땅 위에 이렇게 박혀 있는 폴립 형태 두 가지 형태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메두사는 이렇게 떠다니는 유영 생활을 하고요. 폴립 형태는 고착 생활을 합니다. 메두사는 암수가 구분되어 있어서 유성생식으로 그 다음 세대를 만들고요. 폴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성생식으로 자기들을 이제 증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메두사와 폴립을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물론 모든 자포동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포동물은 메두사와 폴립의 생활사를 교대로 왔다 합니다. 자, 여기에 자포동물의 자포를 확대한 모습입니다. 자포동물은 자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고요. 자기 몸을 구성한 세포 중에 자세포는 그 세포 속이관, 특히 골지체를 변형시켜서 자포를 갖게 됩니다. 자포는 이렇게 날카로운 이 기다란 그 자포관이 나오고요. 끝이 이제 날카롭게 돼 있어서
자신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공격하는 대상에 박히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쏘게 되면 박히게 되고, 보통은 심각한 독을 가진 경우도 있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작은 불에간 해파리 같은 경우는 독이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사람이 쏘이게 되면 이렇게 피부에 발진이 일어날 정도로 고통스럽죠. 자포동물의 다른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말미잘 같은 그룹도 있고요. 여기 바다 조름과 같이 생긴 애들도 있습니다. 얘들은 군체입니다. 군체고요. 그다음에 해파리 같은 형태를 가진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히드라충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 산호도 자포동물의 일종인데요. 산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게 군체를 형성한 애들인데 이 폴립들이 들어가 있고 폴립 주변에 탄산칼슘으로 자기의 집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지속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거대한 구조의 산호 구조물을 만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에 있는 대보초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산호초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걸러서 먹는 스스로 이제 물속에 먹이를 걸러 먹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세포 안에 공생하는 공생조류가 있습니다. 이 공생조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31장은 선구동물입니다. 선구동물은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발생 초기에 움푹 낭백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을 우리가 원구라고 합니다. 이 원구가 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항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선구동물은 입이 됩니다. 입이 되는 그룹이에요. 선구동물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워낙 많은 물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문들 사이에서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구동물의 공유 파생 형질하면 말 그대로 정말 이 원구가 입이 되는 그 특징밖에 없고요. 정말 정말 다양한 몸의 형태, 다양한 곳에 서식하고 이런 다양성이 큰 그룹들이 해당되게 되겠죠. 선구동물은 크게 촉수담륜 동물과 탈피 동물로 구분됩니다. 촉수담륜 동물은 담륜자 유생이 아마 담륜자 유생을 가진 공유파생 형질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 그룹들, 많은 그룹들에서 담륜자 유생을 그 뒤에 상실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탈피 동물 같은 경우에는 외골격을 탈피한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유 파생 형질이 있어요. 있지만 나머지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특히 촉수 담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유 파생 형질인지도 사실 의심스럽죠. 어쨌든 이들 그룹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던 데에는 분자 계통 분류하기에 도움이 컸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이런 그룹들로 앉아 있었고요. 분자계통 분류를 하면서 이 선구동물이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졌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위에 있는 모학동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가 애매한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후구동물에 속했었다가 지금은 선구동물에 속하는데요. 촉수담륜 동물인지 탈피동물인지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선구 동물 중에 태형 동물입니다. 태형 동물 같은 경우에는 촉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수관은 촉수 모양으로 생겼어요. 촉수 모양으로 생겼지만은, 촉수 모양으로 생겨서 촉수의 역할도 하지만, 여기에서 기체 교환이라든지, 기체 교환. 촉수 역할은 이제 먹이 섭취, 먹이 포획, 기체 교환, 그다음에 배설,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되는 기관들을 촉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촉수관을 가지고 있는 태형동물은 지금 여기 보신 바와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고 보통 군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탈피동물 그룹들이 되겠죠. 탈피동물은 외골격을 탈피하는 특징인데 탈피의 특징은 굉장히 오래전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미 5억년 전 캄브리아기 화석에 보시게 되면 탈피한 동물과 탈피한 외골격의 화석이 남겨져 있고요. 이거와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채찍거미들. 채찍거미는 절지동물에 속하게 되겠죠. 이 절지동물의 협강류에 속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협강류. 이 협강류의 채찍거미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탈피동물의 대표 괴인 절치동물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죠. 외골격을 가지고 있지만 움직임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관절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들은 이 관절 내부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 혈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그 절치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 그 순환계가 개방순환계입니다. 개방순환계. 개방순환계란 얘기는 혈액이, 혈액과 조직액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혈관 안에 들어있는 액체죠. 조직액은 또는 간질액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조직액 또는 간질액이 세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들이 되겠습니다. 폐쇄순환계를 가진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은 혈액 안에서만 돌아다니고 간질액은 조직에서만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 개방순환계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가다가 끊겨요. 혈관 가다 끊기고, 그러니까 혈액이 혈관을 타고 오다가 갑자기 조직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과 조직이 구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혈림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화살벌레, 모악동물이죠? 어디에 속하는지 굉장히 애매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화살 모양으로, 다트 모양으로 생겼고요. 물속에 떠다니는 플랑크톤과 비슷합니다. 네, 헤엄도 잘 쳐요. 잘 치고, 좀 형태는 좀 애매하게 생겼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편형동물입니다. 편형동물은 대표적인, 편형동물은 몸 위아래가 납작한 그런 동물이 되겠죠. 그래서 자유생활하는, 플라나리아처럼 자유생활하는 그룹도 있고요. 기생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편형동물의 기생충은요, 워낙 유명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룹이라서, 기생충들 같은 경우에는, 편형동물의 기생충들 같은 경우는 입으로 이렇게 먹이를 섭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극단적인 편형동물의 기생충인 촌충 같은 경우에는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부를 통해서 먹이를 흡수하는 그런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좀 마이너한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윤형 동물은 입 주변에 박회와 같은 모양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살아있는 걸 관찰하게 되면 입 주변에 산모가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박회를 가진 동물이다 해서 윤형 동물이라 불렀고요. 여기에 이제 복모 동물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구두 동물이네요. 구두 동물. 입 주변에, 원래 입이 퇴화했고요. 입 주변, 머리 주변에 이제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두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 복모동물인데요. 복모동물은 배에 가시들이 있어서 우리가 복모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는 끈벌레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끈벌레는 한때 편형동물과 근연 관계에 있을 거로 생각이 됐는데, 편형동물과는 굉장히 멉니다. 왜냐면 편형동물은 몸에 체강이 없어요. 몸의 내부의 공간이 소화관밖에 없는데, 얘도 소화관밖에 없는 걸로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그 위에 주둥이가 들어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우리가 문강이라고 하고요. 이 문강이 체강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 이제 더 이상, 편형동물과 근연 관계가 아니라 좀더 발달된, 체강이 발달된 그룹과 근연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촉수관을 가진 또 다른 동물이네요. 완족동물입니다. 완족동물은 얼핏 보면 조개처럼 생겼어요. 두 장의 폐각으로 덮여 있지만, 사실은 두 장의 폐각이 몸의 등배로 되어 있습니다. 등배로. 조개들은 몸의 좌우로 폐각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배로 되어 있는 폐각이 있고, 안에 내부를 까보면 촉수관처럼, 이렇게 촉수처럼 생긴 이 촉수관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림은 또 다른 촉수관 동물인 추형 동물입니다. 추형 동물의 촉수관은 위에서 이쪽에서 보게 되면요, 말발굽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추형 동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얘들은 땅속에 파묻혀서 촉수관으로 이제 먹이를 구하는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자, 환형동물입니다. 여러분 지렁이 잘 아시죠? 환형동물은
몸이 채절로 나눠져 있다는 거. 채절과 채절 사이는 경막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채절과 구애 없이 소화관은 머리 앞쪽 입에서 항문까지 이어져 있고 혈관, 신경들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각 채절별로는 배설기관인 이 배설기관들이 한 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혈관들이 등 쪽과 배 쪽에 가는데요. 매 혈관 그 앞쪽 쪽에 있는 등과 배를 이어준 혈관들이 지금 굉장히 두껍죠. 이 두꺼운 혈관들이 일종의 심장처럼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환영동물 중에 이제 이런 개지렁이 종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속에 깊은 곳, 심해 열수공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심해 깊은 곳에서 화산과 같은 곳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에 있는데 그런 쪽에 사는 이 그룹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지렁이, 그다음에 여기 거머리, 이 그룹들이 전부 다 환영동물에 들어갑니다. 자, 연체동물입니다. 연체동물은 워낙 구조가 다양하죠. 연체동물에는 이런 달팽이 같은 종류도 있고요. 우리가 그들을 복종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개 같은 종류도 있습니다. 조개는 이매페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같은 그룹이 있는데 이건 두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바닷가 해변에 좀볼수 있는 다판류, 8개의 판을 가지고 있는 그룹도 있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다판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워낙 다양하게 생기고 이들 사이에 공통적인 특징이 없기 때문에 모식화한 연체동물의 몸 구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연체동물은 대다수 폐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머리발의 위쪽에 위치한 내장낭이 있습니다. 보통 내장낭은 폐각이 덮고 있어서 보호를 하고 있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연체동물들이요. 자, 연체동물 하면은 또 여기에 복종류 중에 이런 바깥에 아가미가 노출된 아가미가 뒤쪽에 있는 이런 후새류라고 하는 그룹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민달팽이 같은 그룹, 육상에 올라온 그룹도 있고, 그다음에 오징어 같은 이런 그룹도 있는데 이세 그룹 다 폐각이 없어요. 폐각이 없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몸이 길쭉한 벌레형의 탈피 동물들 보게 되면 맨 왼쪽은 새의 동물이라고 하는 그룹이고요. 가운데 부분은 동문 동물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오른쪽은 동갑 동물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셋다 외부에 그 큐티클로 된 각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정동물 하면은 종수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탈피동물의 2인자입니다. 종수도 다양하지만, 굉장히 많은 양으로 존재하는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든 없는 곳이 없어요. 이런 선형동물 몸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몸 구조를 가지고 다른 동물의 몸속에 기생하는 동물 또는 식물의 몸속에 기생하는 기생충부터 해서 토양 속에 자유생활하는 그룹까지 없는 곳이 없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연가시라고 하는데요. 선형동물과 비슷한 동물이라서 우리가 유선형동물이라고 합니다. 유선형동물의 대표적인 그룹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생동물로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절지동물과 근현 그룹인데요. 보시게 되면 8개의 다리를 가진 완보동물이 있습니다. 완보동물,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유조동물, 발톱을 가진 동물이라 해서 유조동물 그룹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절지동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절지동물 하면은 지금 멸종에서 없는 삼엽충 같은 그룹. 삼엽충은 몸에 깊은 홈이 몸의 머리에서 꼬리까지 있어서 세 개의 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삼엽충이라고 합니다. 삼엽충.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협각류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협각류는 큰 턱이 없어요. 먹이를 씹어먹는 큰 턱이 없고요. 먹이를 빨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빨아먹는 그 그룹들인데 여기 보이시는 바다거미,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투구개 이런 그룹도 있고 협각류의 큰 그룹은 여기 보시는 이 주형류가 되겠습니다. 주형류에는 거미류가 있고요. 전갈류가 있고
장님거미, 그 다음에 진드기, 이런 그룹들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지류가 있습니다. 발달이 많이 달리는 거 다들 싫으시죠? 다지류 하면은 진해 같은 종류들이 있고요. 진해류, 순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래기 같은 종류, 배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강류와 배강류, 이두 그룹으로 뭐 보통 큰 그룹이 두개 있고요. 그 외에 소강류와 결합류라고 불리는 또 작은 그룹들도 존재합니다. 자, 이제 갑각류입니다. 절지동물 중에 절지동물의 여러 암운 중에 두 번째로 다양한 그룹이죠. 보시면 뭐 이렇게 개, 육상에 있는 이런 공벌레, 그다음에 투구새우, 그다음에 따개비, 그다음에 요강이요. 이런 그룹들이 있어서 물속에서는 그 다양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갑각류는 머리와 가슴, 그다음에 배이세 개의 합체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곤충도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머리, 가슴, 배 이런 때는요. 여러 개의 체절들이 뭉쳐서 머리의 기능, 머리가 하면은 먹이 섭취와 감각 같은 기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듬이라든지, 그다음에 눈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입에 있는 다리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머리 체절에 해당됩니다. 머리 합체절에 들어가요. 가슴 합체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가슴 다리들 보이시죠? 이런 애들이 이제 가슴 합체절을 구성한 애들입니다. 이 경우는 뭐 이제 움직이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체절이 되겠고요. 배 합체절은 뒤쪽에 이제 내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이 경우는 내장이 아니군요. 배 합체절은 이제 여기 뒤쪽에 헤엄치는 다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합체절들은 절지동물들이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가장 최선의 적응을 할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곤충을 비롯한 이런 절지동물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그룹이 될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곤충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다리 6개면 곤충이라고 하지만 다 그렇진 않습니다. 곤충과 곤충이 아닌 그룹들, 우리가 곤충이 아닌 그룹들 내구류라고 하는데요. 내구류와 곤충류를 전부 다 합쳐서 다리 6개 달린 육각류라고 합니다. 육각류. 내구류는 날개가 없고요. 곤충 중에 날개 없는 애들이 있지만 내구류는 모두 다 날개가 없고, 그다음에 이 옆에서 볼때이이 턱이라든지 입 부속 기관들이 머리 안쪽에 파묻혀 있습니다. 자, 이런 톡톡이 같은 경우는 이 내구류에 속합니다. 자, 대다수 곤충들은 곤충이죠. 여기서부터는 곤충이고요. 대다수 곤충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머리, 가슴, 배의 세 개의 합체절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곤충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죠. 워낙 다양한 그룹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 언급하는 건 시간이 별로 없죠, 여러분. 자, 곤충의 주요 그룹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류 이두 그룹은 날개가 없어요. 곤충의 두목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만 나머지 목은 다 날개가 있고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시류라고 부릅니다. 날개가 있는 유시류. 날개가 있는 그룹 중에서도 하루살이나 잠자리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곤충의 조상형의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상형의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신시류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날개 그룹들. 그렇죠? 신시류라고 하는데 신시류의 특징은 날개를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앉으면 여러분 날개를 그냥 펴고 있죠, 옆으로. 근데 신시류나 이런 애들은 날개를 자기 몸에 붙이거나 아니면 좀그 위치를 변형시킬 수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전 변태, 신시류 중에서도 완전 변태라는 그룹도 있는데 완전 변태 신시류가 있어서 이 그룹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그룹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자, 벌목, 그 다음에 딱정벌레목, 그 다음에 파리목, 그 다음에 나비목. 이 완전 변태 신시류 아닌 그룹 중에 가장 다양한 그룹은 노린재목이 되겠죠. 여기에는 노린재, 매미, 진드물, 멸구 등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곤충들의 다양성. 여러분들 뭐, 이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끔찍하게 싫어하겠지만, 곤충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정말 다양한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후구 동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구 동물은
자, 이 아까 원구가 항문이고요. 입이 나중에 뚫린 구멍에서 생기기 때문에 입이 나중에 생긴다 해서 후구 동물입니다. 뭐 동물 문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여기 해당되는 애들은. 하지만 우리 인간이 포함된 사람이 포함된 척수악 동물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척수악 동물 안에서도 척추 동물 그룹들이 워낙 지구상에서 우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구 동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후구 동물을 크게 두 분기로 나누면 보대 동물과 척수악 동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보대 동물은 섬모를 가진 유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수악 동물은 척삭을 가지고 있죠. 척삭은 일종의 골격입니다. 어린 시절이라든지 유생 단계라든지 아니면은 커서도 등 쪽에 길쭉한 골격을 굉장히 그 골격인데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하지만 탄력이 있는 그런 골격을 가지 이 골격을 우리가 척삭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가진 그룹들을 척삭 동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척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골격의 일부가 이 골격이 사라지고 척추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삭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분 미더덕, 멍게 같은 그룹들이 있는데요. 이 그룹은 척삭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성체가 되면서. 자, 그다음에 이 보대동물 하면 극비동물, 불가사리 같은 극비동물과 별벌레, 아제비 같은 반삭동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먼저 극비동물 보고 있네요. 극비동물은 오방사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대칭의 특징이기 때문에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고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다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몸 안에 이 관족과 같은 이 파랑색으로 된 부분이 물이 가득 차 있는 튜브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얘들은 이동을 하고 기체 교환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관을 우리가 수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관계. 수관계를 가지는 오방사대칭의 동물을 우리가 극비동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강동물 또는 무장동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게 아니라요. 요거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얘들은 장이 없고 얼핏 보면 편형동물처럼 생겼습니다. 편형동물처럼 생겼는데 소화관 자체가 없는 그런 그룹들이 되겠어요. 여기도 보대동물과 근형 관계에 있는 그룹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극비동물의 다양한 그룹들이 되겠죠. 이 거미불가사리도 있고요. 불가사리도 있고 바다나리 같은 그룹도 있네요. 그다음에 여러분 음식점에서 가끔 나오는 해삼 같은 그룹들, 그다음에 성게 같은 그룹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대동물 분기군의 다른 하나의 문인 반삭동물입니다. 척삭동물 짝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척삭동물로 알았는데, 척삭동물의 대다수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절정적으로 척삭이 없어요. 그래서 단만 척삭동물이라 해서 척반삭동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반삭동물은 이런 그룹과 이런 그룹이 있긴 하지만, 자, 입이 있고요. 입이 있고 주둥이가 있고, 얘는 먹이를 걸러먹고, 얘는 먹이를 이 주둥이 부분에 붙여가지고 섬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먹잎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척삭 동물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척삭 동물문은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생 단계, 초기 발생 단계에 자, 척삭을 가져야 돼 있어요. 우리 척추 동물도 척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생 단계는. 척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격입니다. 그다음에 척삭 위에 등 쪽으로 신경관이 있습니다. 신경삭이 있는데 신경삭의 앞부분은 부풀어 올라서 뇌가 되고요. 중간 부분은 척수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꼬리가 있습니다. 항문 뒤쪽에 소화관의 맨 뒤에 여기 항문 있죠? 항문 뒤쪽에 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먹이를 걸러 먹을 수 있는 인두열을 가진다는 거. 하나, 둘, 셋, 네 가지 주요한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가진다는 게이 척삭 동물의 특징입니다. 이런 네 가지 특징을 성체에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두삭 동물이 되겠고요. 자, 이 두삭 동물에는 미삭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징들이 대부분 다 사라지고 먹이를 걸러 먹을 수 있는 구조만 거의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어떤 멍게류 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탈리아류 이런 그룹들은 몸이 투명하고
물론 우리가 먹는 멍게, 미더덕 등 몸이 투명하지 않지만 얘들은 먹이를 걸러먹 물을 통과시켜서 먹이를 걸러먹을 수 있는 그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체가 되어서도 인두결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들이 되겠어요. 자, 이제 척추 동물입니다. 척추 동물은 말 그대로 척추를 가져와 있어요. 척추뼈가 등 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 척추뼈에 기대 가지고 근육들이 발달돼 있죠.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우리가 물고기의 그살 뜯어 먹을 때 보면 근육들이 가지런히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근육들은 척추에 붙어 가지고 파동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파동과 같은 운동을 물고기 이런 운동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물을 뒤로 밀면서 앞쪽으로 잘 나갈 수 있게끔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들도 이 항문의 뒤쪽 부분에는 전혀 내장기관이 없고요. 그래서 해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장기관은 항문의 앞쪽에 다 존재하고요. 항문의 앞쪽에 존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내장들이 이 체강 안에 놓여 있는 매달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생 척추동물의 개통수입니다. 무화과류라고 하는 먹장어와 칠성장어류가 가장 기저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골어류, 악어, 아니, 죄송합니다. 상어, 과오리 같은 연골어류도 있고요. 조기어류가 있습니다. 조기어류는 경골성 골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경골어류라고 불리는 그룹들이 여기 해당되는데, 경골어류의 일부는 슬러캔스 같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슬러캔스 같은 그룹들은 아가미가, 아니 그 지느러미가 마치 다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엽상 부속질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실라켄스 페어류 이 그룹들이 있고 그 아래 양서류 그 다음에 양망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룹들을 그 특징들을 묶어서 유악동물 턱에 있는 그룹이다, 경골성 척추동물이다, 엽상지 척추동물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 현생 무화과류죠. 현생 무화과류는 이런 먹장어, 우리 꼼장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꼼장어 같은 그룹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칠성장어는 지금 물고기의 피부에 이런 날카로운 입을 들이밀고 피부에 물고기의 어떤 체액을 빨아먹는 일종의 기생 동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턱이 있는데요. 턱이 생기는 게왜 중요하냐? 여러분, 턱 아파, 입 아파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유동식밖에 없습니다. 먹이를 걸러 먹거나 이럴 땐 문제가 없지만, 커다란 먹이를 먹을 땐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육식성인 특징이란, 초식성 특징이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요. 덩치 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겠고요. 덩치 있는 먹이를 먹게 되면 그만큼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몸도 커질 수 있게 되겠고, 자기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먹이 음식 섭취의 다양성을 크게 증가시켜서 종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죠. 자, 이 턱은 어디서 생겼냐면요. 원래 아가미를 떠받들고 있는 아가미궁이 있습니다. 이 아가미궁의 앞쪽 일부가 턱으로 진화하면서 턱이 된 거죠. 자, 턱을 가진, 여러분. 옛날 조스라고 한 영화 기억나시죠? 조스 하면 이 백상아리가 그 조스의 주인공인데, 애들 턱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강렬하죠. 자, 이런 어떤, 이 상어류, 가오리류, 여기 아래에는 은상어라고 하는 그룹인데, 이세 그룹 전부 다 우리가 연골어류에 속합니다. 연골어류는 어른이 되어도, 성체가 되어도 연골성 그 골격만 갖게 됩니다. 연골성 골격이라고 부드러울 거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연골성 골격이라 하더라도 광물, 칼슘이라든지 인 같은 광물들을 이런 것들 침전시켜서 굉장히 단단한 골격을 갖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큰 오해 없이 쓰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조기어류입니다. 물고기 하면 척추동물에서 가장 많은 종을 자랑하죠. 물속 환경에서 다양한 척추동물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지류와 가까운 경골어류인데요. 보시면 실라켄스가 있고요. 엄청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페어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 틱탈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엽상지 어류에서 엽상지 척추동물에서 양서류가 되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화석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지느러미가 다리처럼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 아가 이 앞쪽에 지느러미가 다리로 점차적으로 진화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칸토스테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우리로 치면 손가락뼈, 요골과 척골, 그 다음에 상완골 이런 뼈들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화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양서류입니다. 양서류는 물과 육지에서 다살수 있기 때문에 양서류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물도 어설프고 육지도 어설픈 좀 안타까운 그룹이 되겠습니다. 양서류는 자기 어린 시절, 유생 시절을 물속에 지내죠. 얼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챙이는 때는 습사 물고기처럼 어류처럼 지내다가 육상에 올라와서 살게 됩니다. 양서류는 물을 떠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알을 육지에 낳게 되면 알이 말라버려요. 알이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는데 피부가 말라버리면 피부호흡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양서류들은 물과 습한 곳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성체가 되어서도요. 자, 양서류 하면 여기, 이 나사류라고 불리는 벗은 뱀이란 뜻입니다. 뱀인데, 뱀처럼 생겼는데, 비늘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그 개구리류, 도롱뇽류, 이런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양막류로 넘어올게요. 양막류는 양막을 가져요. 양막은 배알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되겠습니다. 즉, 배알을 둘러싸여 있고, 이 안에 양수를 채우고 있어서, 마치 물속에서 애들이 자랄 수, 우리 그 개구리나 보면 물속에서 부화하죠? 물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물속 환경을 흉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의 배와 태반인데 양수에 둘러싸여 있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육상의 개구리나 뭐 육상의 그 달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양수에 그 새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 올라와서 육상의 건조한 환경에서도 이 생물의 발생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하게 육상 생활하는 아까 봤던 개구리나 이런 양서류처럼 물가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완전하게 육상 생활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양막류 하면은 여기 보시는 옛 도마뱀, 유딘류 같은 인류용류가 있고요. 비늘 있는 그룹들, 그 다음에 거북류, 악어류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익룡류, 조반류, 용광류 멸종했고요. 이 용광류와 자매의 지간 수강류가 있는데 수강류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벨로시랩터 이런 그룹들이 들어있는데 이 그룹의 친척인 후손인 조류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같은 경우에는 공룡류에 해당됩니다. 크게는 조룡류 그룹에 해당되고요. 조룡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악어류와 같은 친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악어와 새하면 별로 다른 점이 없는데 현재 남아있는 후손 중에는 자기들끼리 제일 균형관계에 있어요.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래전에 우리 포유류가 이제 분기에 와서 현생 포유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충류가 되겠죠. 파충류 하면은 파충류 자체는 조류와 더불어 단계통 그룹을 형성하는데 파충류만 가지면 단계통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머릿속에 파충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이제 파충류가 되겠지만 그들만을 묶는 어떤 특징들은 없어요. 어쨌든 그 파충류 하면 이런 옛 도마뱀, 그다음에 이런 카멜레온 같은 도마뱀류, 그다음에 뱀류, 그다음에 악어류 이런 그룹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룡류 얘기를 했었죠. 이 파충류, 유린류, 앞쪽에서 봤던 건 유린류와 거북류고요. 여기선 조룡류인데, 조룡류는 한때 공룡이 속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어류와 그다음에 조류, 여기에 이제 이 그룹들이 조룡류에 해당됩니다. 자, 조류는 이제 이 수강류 공룡에서 진화를 했는데요. 여기 우리가 이 시조새라고 불리는 새죠. 아케오프테릭스, 시조새 화석들을 보이는데, 얘들은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깃털을 가진 조류의 특징도 있고요. 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은, 아직도 이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꼬리가 있고요. 새는 꼬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특징들을 유지하고 있는, 즉, 파충류로서의 특징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이 시조새 화석을 발견하면서부터
물론 그 전에도 조류랑 나머지 파충류의 어떤 근형 관계에 대한 의문은 제기됐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이제 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조류하면 깃털이라고 하는 걸로 모든 걸다 얘기할 수 있어요. 깃털은 모든 조류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펭귄과 같은 애들도 깃털로 덮여 있죠. 깃털은 보시는 바와 같이 깃털대가 있고요. 깃까지, 작은 깃까지 이렇게 해서 쫙 얽혀져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볍고 새들이 날잖아요. 날때 이제 그 양력을 가볍고 그다음에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서 새들이 날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또 굉장히 따뜻합니다. 따뜻해서 새들이 높은 곳에서 날때 체온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또 소리도 잘 내는 그런 그룹들이 되어 있고요. 새 하면 또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눈, 컬러풀한, 이렇게 색채 시각도 잘 인지하고 있고, 그렇죠. 물론, 이런 부엉이 같은 그룹들은 색채 시각을 인지 못합니다. 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는 색 시각을 볼 수가 없죠. 자, 이제, 포유류로 들어가 볼까요? 포유류 중에 원수류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늘두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오리너구리 되겠습니다. 이두 그룹은 둘다 알을 낳습니다. 포유류 중에 상당히 원시적인 그룹인데요. 알을 낳지만 새끼는 젖을 먹여서 키우는 그런 그룹들이 원수류가 되겠고요. 자, 유대류는 자, 새끼를 낳긴 하지만 굉장히 그 임신 초기에 낳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새끼들을 낳아서 어디에서 키우냐면 육안항이라고 불리는 이 주머니에서 키워요. 새끼를 주머니에서 키우면서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류는 주로 호주나 남미 이런 곳에만 분포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분포되고 호주가 남미로부터 오래전에 이렇게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온전히 이 유대류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남미에서도 주머니쥐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주머니쥐는 남미와 북미가 서로 이어지면서 북미 쪽으로도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류들은 나중에 뒤에 설명할 태반 포유류인 진수류한테 진수류와의 경쟁에서 지게 되어서 나머지 대륙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호주 쪽에만 주로 존재하게 되죠. 자, 이제 진수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유류 하면은 대부분 이 그룹들이 되고요. 유대류와 다른 점은 오랫동안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새끼로 큰 새끼로 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설치류도 있고요, 박쥐류. 이 포유류의 가장 큰두 그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고래 손목에 들어있는 돌고래류, 그다음에 이런 어떤 얼룩말 같은 그룹들도 있고요. 대부분 초식동물도 여기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류가 속한 영장류가 되겠습니다. 영장류는 마다가스카에는 여우 원숭이부터 해가지고 자, 여우 원숭이, 로리스 같은 그룹들을 우리가 습비류, 젖은 코 영장류라고 합니다. 코가 이렇게 촉촉한 그룹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비류, 마른 코 영장류 하면 나머지 원숭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과 우리 유인원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원숭이 하면은 좀 원시적인 형태는 안경 원숭이, 그다음에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남미, 북미에 분포하는 신세계 원숭이, 그다음에 구세계 원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에 분포하는 구세계 원숭이, 그 다음에 이제 유인원, 꼬리가 없는 기본부터 오랑우탕, 침팬지, 고릴라 이런 그룹들이 이제 유인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젖은 코 영장류인 왕관 여우 원숭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숭이 그룹들인데 왼쪽에가 신세계 원숭이입니다. 신세계 원숭이는 특징이 뭐냐면 꼬리로 나무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꼬리를 감아서 나무에 매달릴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시아나 아프리카 원숭이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서 쉽게 구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유인원입니다. 유인원은 사람과 닮았고 꼬리가 없는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긴팔 원숭이, 기번이라고 불리는 긴팔 원숭이고요. 그 다음에 오랑우탕, 그 다음에 고릴라, 침팬지들에 해당되겠죠.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류입니다. 우리 인류, 호미닌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호미닌 같은 경우에는, 아르디피테신 선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오스트랄로 속들이 처음에 분개를 해왔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란시스라고 불리는 최초의 그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란시스 화석을 우리가 루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루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이 되다가 여기서 또 팬안스로프스 속이 생기게 되겠고요. 나중에 호모 속이 한 2000만 년전 정도, 200만 년전 정도 이때 이제 분기하게 됩니다. 호모 속도 호모 하벨리스라든지 그다음에 호모 플로렌시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그룹들로 지나게 되는데 여전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인류의 어떤 그 기원대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수수께끼처럼 다 풀리지 않은데 우리 인류가 여전히 그 가장 최근까지도 여기 네안데르탈렌시스라 불리는 네안데르탈인과도 이제 유전적으로도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인류 진화에서 사람은 어린 시절과 큰그 시절 어린 시절과 이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않지만 원숭이는 어린 시절과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이 크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호모 속과 팬 속의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의 그 두개골 구조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이게 그이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의 구조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뇌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년기 형태를 더 유지하면서 뇌의 큰 뇌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인류로서의 어떤 진화, 인류로서 진화하는 과정에 들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해 볼게요. 동물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동물계 전체 개통수와 동물계 문들을 구분한 특징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동물계를 분류하는데 방사대칭 동물, 선구 동물, 후구 동물들의 여러 주요 그룹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출석 체크 과제로서 동물계의 문을 구분하는 좀 주요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칭성이라든지 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